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은 제주도 그 도두봉 근처에 있는 도두봉 뭐 무지개 도로인가? 그 옆에를 지나서 도두봉을 잠깐 올라가려고 합니다. 제주 여행 와서 아까운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인데 아침 시간에 잠깐 이렇게 그 뭐랄까 산책도 하고 해안길 걸을 수 있다면 해안길 걷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나 여기 뭐 안내판이 있는데 해산물 채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농어민 거니까 어민들 거. 그래서 지금 도두봉 굉장히 한 3분 몇백 미터 안 된다는 이정표를 봤기 때문에 그 안내를 봤기 때문에 그걸 올라가려고 합니다. 그럼 자 올라가겠습니다.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산이에요.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. 이렇게 제주도 왔을 때 이렇게 좋은 날씨 만나는 것도 참 드문 일이긴 하지만 아 비행기 간다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2박 3일 내내 저는 날씨가 좋았네요. 산머리 도두봉 공원 안내도 원래 7코스 여기 뭐? 17코스 아 17코스 아 현인치인데 여기서 3번으로 갔다가 6번 갔다 4번 갔다 5번 갔다 대충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. 아, 진행방향 있죠. 오케이. 아 자꾸 걸어야지 건강해져요. 걸어야지 걷고 또 걷고. 하지만 이제 단차가 있는 그런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평평한 길을 위주로 걸으시는 게 아주 좋아요. 넌 무슨 새니? 비둘기는 아닌 것 같아. 아무튼 자연이 있는 제주도. 어? 비둘기는 아닌 것 같은데. 뭐야? 얘네 닭이야. 아니 조형물인 줄 알았어. 와, 나 진짜 조형물인 줄 알았다. 대박이네. 아 진짜. 와 바다가 보이고. 진짜 이 데크 엄청난 사업이다. 엄청난 사업. 전국 어딜 가나 데크가 쫙 깔려있고. 자 정상으로 가봅니다.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. 와 얘네 또 뭔 새지? 와 새가 오오오오 새들이 와 뭔가 야 정상입니다. 정상 어느 산이든 정상은 힘든 아 동백이 막 피려고 하네. 여기는 동백꽃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. 역시 공항 근처라 들어오는 금지구역입니다. 와 워 워 많은 분들이 올라와 계시네. 아. 조선시대에 위급을 알리던 도원봉수대. 고대부터 유사시에 이용되었던 통신수단 1150년에 처음으로 제도화되고 1419년에 이르러 구체화되었다.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전했는데 평시에는 한 번 적선이 나타나면 두 번 해안에 접근하면 세 번 상륙 또는 해상 접전하면 4번, 상륙 접전하면 5번을 올렸다. 이쪽에서는 이곳에서는 동쪽으로 사라봉수대, 서쪽으로는 수산봉수대와 교신을 하였다. 하, 이런 게 있네요. 자, 이 도두봉에 올라와서 그 제주 공항에 비행기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위해서
올라가고 있어요. 와, 여기 대박이다. 세상에. 자, 비행기 뜹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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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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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야, 이렇게 비행기 뜨는 것도 볼 수 있고, 짱인데요? 아까 전에 있는 것보다 더. 와, 이걸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이 도두봉 해안가, 해안도로를 와서 도두봉에 올라오시면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이 참. 그러고 나서 저 멀리 보이는 한라산, 한라산도 한눈에 보일 수 있고 짱입니다. 자, 엔진을 가속 더. 얘는 좀 늦게 뜬다. 뜬다 뜬다 뜬다. 얘는 조금 늦게 뜬다. 어. 야. 어떤 게? 여기가 동백인가? 동백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먼 터널이 있는데 길 되게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. 자. 진짜 졌나 봐. 아, 동백이 하나도 없네. 아니 아니야. 동백이 맞나? 피려고 하는 그런 상황. 아니야, 아까 꽃이 있었는데 졌다니까. 동백이 되게 희한한 놈이네. 벚꽃은 필 때 다 한 번에 피는데 얘는 피든 안 피든 서로 각각 시간이 다르고. 아, 연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. 좋습니다. 미끄럼주의. 그럼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야지. 상당히 여기 뭐 나름 괜찮은 독트가. 같아. 여기 지역의 안전이나 뭐 그걸 할 수 있는 재단인가 봐요. 와, 또 비행기가 뜬. 아, 여기 진짜 나름 추천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아, 이 멘트가 재밌다. 절로 가는 길, 절로 가는 길이 절로. 전라도 사투리로 절로. 아, 여기서 도로로 말고 다시 왼쪽으로 해서 그 해안도로.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와. 아, 여기 돌다 보면 높이가 2m에 폭 1.5m, 총 50m. 와, 대박이다. 와, 근데 못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높이가 2m야. 성인 한 명이 서서 다닐 수 있고, 폭 1.5m에 총 길이 50m. 와, 또 있고. 와, 아, 입구가 두 개. 디귿자,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아까 전에 이쪽으로 가서 좀 전에 찍었던 거기로 나오나 보다. 현재 진지동굴로 만들어진 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집안침을, 아, 들어가지 말란 얘기구네. 지금 한 바퀴 돌고, 아, 이쪽 계단을 하면 바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근데 한 바퀴 돌고 났는데 대략 40몇 분? 50분 사진 찍고 놀고 하면서 50분 정도 걸렸거든요. 50분 정도 걸렸으니까 시간을 여유 있으신 분은 1시간 정도 가지고 도두봉에 올라가셔서 비행기 뜨는 그것도 보고 좀 색다른 구경 아닐까 싶습니다. 와, 새들도 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바쁘지 않고 시간 좀 여유가 되시면 무지개 해안도로를 걷고 그러고 나서면 도두봉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요매기는 뭔지. 그래서 여기 한 바퀴를 이렇게 지금 가서 여기서
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했습니다. 일단 또 다른 관광지 추천할 곳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